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요, 시장에서 고기를 팔게 되는데 그 고기가 거의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고기였습니다. 제사에 사용됐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린도 도시에 살면서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먹어도 되는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제는 그 동네,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잔치가 벌어진다면 잔치는 거의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교제의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사회적인 그 교제의 장에 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또 가게 된다면 거기서 내주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래서 고린도교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우상의 제물, 특별히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참 바르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어. 딱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상, 이방신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음식을 먹은 거야 하면서 자유롭게 먹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꺼림직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괜찮은 거니까 이리 와서 같이 먹어 하면서 그 사람들도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권면을 듣고 양심에 어떻게 그 꺼리낌을 조금 제하고 우상의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러워진 건 아니야? 하면서 그 믿음이 연약했던 형제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그건 맞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지식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을 사용한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된 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동네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는데 그 치킨집은 호프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시키러 그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시키고 그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로 팝콘도 줬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팝콘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앞에 김지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김지사님 반가워요. 얼른 좀 오세요. 저 팝콘 먹고 있는데 같이 좀 먹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 호프집에 앉아서 같이 팝콘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전에 술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서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호프집에 갔다 온 거죠. 아니, 목사는 호프집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됩니까? 괜찮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나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나도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행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또 다른 지식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형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죄가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한 것,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권리를 사용한 것, 그것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한 방법이 바로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내가 가진 지식, 자유, 권리 그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고기를 못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당시에 질문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먹느냐,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들려주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지식, 자유, 권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느끼게 되었던, 정말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은 굉장히 분노가 많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불이한 일, 불편한 일, 그리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뭐 더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제가 한국 땅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느꼈던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제가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화를 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깨닫게 된 그 진리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마치 내 진리가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편을 가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분내고 화내고 비판하는 것이 마치 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화를 내거나 정죄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대부분 옳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판단이 옳고 그들이 붙잡은 진리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요, 굉장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지키고 또 그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방법들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무런 방법이어도 괜찮은 듯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주장한다면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진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이해는요, 정확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 올바른 진리를 분별했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라고 하는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지니까 그 지식이 판단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나서도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왕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 되시기를, 저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왕 되시는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걸 대신해서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왕 되신 삶,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행하는 것도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무리 올바른 것을 깨달아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짓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왕 되심으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된 올바른 지식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알량한 아버지 판단 앞에 서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리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기에 너무나 첨예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내 안에는 왕이 계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왕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때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와 특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특권과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 허락된 어떠한 자유와 특권도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몸부림치신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기쁨이 되는 삶이 오늘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자유는, 제 특권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 바치셔서 구원하신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사용하는 모든 자유와 특권이 사랑에 묶여있게 하여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만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만 이 특권이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 사랑을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앞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유와 특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바쳐 하나님 구원하신 형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사오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앞에 묶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유와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 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자유와 특권이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와 특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사랑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만 사용되는 자유와 특권,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 되도록 오늘